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신세계와 롯데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앞서서 좀 화면으로 만나봤을 때는 신세계 백화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이 소주제로 나온 게 IT 쪽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이 두 기업을 들고 오신 거죠? 네, 이게 또 제가 짚고 보니까 왼손잡이 분들에게는 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 분들에게는 네. 이게 또 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왼손잡이 분께는 일단 이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다 쓰니까 이게 슬램덩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슛을 하는데 왼손은 가만히 받쳐주면 되거든요. 왼손이 자기가 이 오른손 슛하는 손을 넘어서려고 움직여버리면은 균형이 흔들려서 슛이 빗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그 왼손을 그냥 딱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왼손잡이분은 오른손이 받쳐줘야 되니까 또 저는 그래서 혹시나 그럴까 봐 왼손잡이분들에게 근데 뭐 제 친구들 중에도 왼손잡이 왼발잡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그냥 전체적으로 오른손이 중심인 사회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마우스 이런 것도 다 오른손이 되어 있고 그럼 내 옆에 왼손잡이분이 앉으시면 PC방에서도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렇게 쳐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보통 오른손이니까 이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은행원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원을 떠올리면은 보통 창구 직원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랑 마주치진 않지만 뒤에서 IT팀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랑 마주치지 않지만 은행 직원 분이시거든요. IT팀 그리고 인사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창구 직원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세계 롯데그룹의 어떤 뭐 직원분이나 뭐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그렇잖아요. 신세계 하면 뭐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내가 물건을 샀다 이런 거고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 그럼 세븐일레븐 가서 나 물건을 샀다 아니면 뭐 롯데그룹의 그 여행사 롯데관광개발에서 내가 직접 그 여행 상품을 샀다 그 직원분한테 이렇게 생각하지 신세계와 롯데그룹에도 저기 그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그 IT팀에서 서버를 다루시는 분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안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왼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아까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슬램덩크랑은 다르게 왼손이 지금 이제는 막 이게 수면 위로 더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또 왼손에 집중을 한다는 네.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소장님께서 뭐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소장님이 언급을 하신 그리고 분석을 하신 내용들이 정말 시장에서 잘 또 나타나더라고요. 며칠 뒤에 가더라고요. KH바텍하고 세경하이테크도 결국 한 2, 3일 되면 지금 다 이제 잡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소장님께서 그때 그 이제 뭐죠? 리드코프? 그것도 갑자기 며칠 뒤에 뭐 날아가 있더라고 또. 아 제가 리드코프까지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아마 이 기업을 준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에는 신세계 INC가 있고 롯데 그룹에는 롯데정보통신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소외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 하면 신세계랑 이마트 주식이 보통 더 거래량도 많고 중심이고 롯데그룹도 저기 뭐 롯데그룹은 뭐 있나 생각이 안 나네요. 롯데도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그대로예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직원분 그리고 대면해서 직접 받는 서비스 여기에 관심이 있지 개인분들은 약간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마주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주시장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신세계 INC랑 롯데정보통신이 갑자기 언론에서도 더 많이 달아지고 나오지도 않던 보고서가 나오고 이게 막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이 막 신세계 그룹의 롯데그룹이 약간 중심추로 막 올라가는 막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이거는 약간 시대가 변하면서 이 회사들이 하는 일들이 중심으로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인 결제로 일단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신세계 INC 정확하게 어떤 네. 기업입니까? 둘 다 무인 결제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인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IT 기술의 최고의 IT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대백화점 그 현대 더 여의도로 바꿨죠. 서울로 바꿨죠. 처음에 여의도 현대 더 서울 지점에 처음에 가면은
처음에 갔을 때, 그 오픈했을 때, 그 거기에 무인 샵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기 시간이 2시간 반인가였어요. 그게 왜냐면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아직은 한꺼번에 막 뭐 엄청 몽땅구로 다 들어가 버리면은 혼잡하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다 들어가 보면 그 라이다라고 그 눈들이 그 사람들의 동선을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해서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흥미로워서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인스타그램에 막 그 인증샷 올리고 막 이러던데. 네. 근데 뭐 무인 결제 시스템이 지금 이제 점점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그 요즘에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창업이 물론 또 이게 옛날에 인형 뽑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조개구이나 우리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조개구이 집 잘 된다고 해서 다 뛰어들었다가 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형 뽑기 잘 된다고 다 뛰어들었는데 포화 상태 되고 지금 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전국적으로 퍼져나오고 있어. 어쨌든간에 뭐 저희 동네도 생겼거든요. 트렌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생기려면 그 안에 우리 단순히 카드 결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도난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IT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찍고 나가 버리고 이러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지문 인식도 있고 홍채 인식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동선을 체크했고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 아니면 그 뭐 최고로 지금 발달된 기술로는 눈으로 이 사람이 그걸 스치기만 하면 이제 그 저기 결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홍채로.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롯데정보통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신세계 그룹이든 신세계 INC든 롯데정보통신이든 마찬가지인데 롯데정보통신 얘기를 또 하자면 그 시그니엘, 그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거기 저기 초상류층이래. 초고층 가면은 그게 있어요. 네. 세븐일레븐인데 완전 그 고급 세븐일레븐이 고급형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전부 이 정맥을 찍고 다 정맥을 그 앞에 요즘에 ATM기도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손 대는 거 틀 박혀 있죠. ATM기 많이 바뀌었죠. 이게 딱 돼서 자기 정맥을 찍고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그 안에 다 무인이거든요. 그걸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게 그런 어떤 랜드마크 안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됐던 게 주류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주류가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되잖아요. 이게 희한한 게 미성년자는 처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업주가 그걸 맞아버려요. 업주가 벌금을 크게 맞고 영업정지를 당해버려요. 그게 주류를 팔면 라이터나 이런 걸 팔면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신세계그룹에서 주류 결제 시스템을 완비해가지고 이제 와인을 포함해서 요즘 잘 팔리는 그것까지 는 무인 편의점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저희 동네 앞에도 네. 뭐 CU도 있고 GS25도 있고 여러 편의점이 있는데 이마트 24만 이 무인 결제 시스템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네. 뭐 다른 데는 뭐 CU나 거기도 하는 데 있어요. 네. 세븐일레븐도 하는 데 있는데. 근데 이마트 24가 조금 더 좀 상용화되고 조금 더 넓게 좀 이용을 하는 것 신세계, 같아요. 신세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세계 뭐 좀 그게 실리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봤을 때. 뭐 정영진 부회장이 계속 뭐 동빈이 형은 야구 안 돼 뭐 그 도발하는 게 그 웃기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오픈 거기 톡에서 맨날 그 얘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둘이 친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네. 자기가 야구장 가서 SSG 랜더스 창단해서 막 그 야구장 가고 이러니까 롯데가 너네가 뭐 아무리 해봤자 뭐 동빈이 형은 야구에 관심 없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쓰다컴이랑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롯데 오늘 비교해도 지금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세계에 좀 중점이 가는 건 사실인데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신세계 INC랑 롯데정보통신은 둘이 이제 신세계 그룹의 정보시스템 구축 임무 담당, 롯데그룹의 정보시스템 구축 임무 담당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같아요. 하는 일은 같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도 똑같아요. 지금 신세계 INC도 편의점 무인 결제 시스템을 주류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상용화를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 롯데정보통신은 세븐일레븐과 협업해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이 다 적용된 DT 랩스토어라는 걸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세계 INC는 자동차,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무슨 사업을 하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을 하는데 신세계 최대의 강점,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여기다가 싹 다 까는 거예요. 싹 다.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캡티브 마켓을 먹고 딱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뭐 그게 문제가 됐지만 성숙한 시장이 되면 제재가 들어오는데 아직은 비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재가 안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 그 급식은 이미 제재가 들어와 버렸죠. 삼성이 모든 사업장에 자기 급식을 깔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하니까 거길 치고 들어와서 풀무원이 몇 개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오홈이 몇 개 가져가고 그런 건데 이 전기차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제한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롯데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율주행. 그래서 뭐 했냐면 세종시에다가 6월 달에 운전석이 없는, 이거는 자율주행 5단계예요. 5단계를 가면 운전석하고 핸들이 없어져요. 운전 안 하니까. 그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 임시 운행 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어요. 롯데정보통신이. 그리고 다섯 번째, 또 그러니까 지금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죠. 다섯 번째, 요즘에 가장 핫 이슈였던 미국의 로블록스와 메타버스. 거기에 신세계 INC는 VR기기 3종, 외국 건데 오큘러스, 피코, 소니 요거를 들여와서 파는 총판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은 뭐하냐. 아예 VR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VR 컨텐츠의 메타버스 개발 기업인 비전R을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지금 다 하잖아요. 뭐 무인 결제 시스템은 뭐 얘네가 하고 있는 그 이마트 24나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좀 관련이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뒤에 지금 읊어드린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메타버스, 뭐 VR, XR, 가상현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막 가장 핫 이슈인 영역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신세계 INC와 롯데정보통신이 그동안 축적된 IT 기술을 가지고 뛰어드니까 이게 왼손이었던 게, 아까 그건 얘기 들었어요. 왼손분들은 저도. 왼손이었던 게 약간 오른손처럼 지금 중요도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도 저렇게 반응을 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스포트라이트도 늘어나고, 보고서도 나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약간 소외되었던, 왼손 쪽에 있었던 그 약간 백업을 했던 위치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룹사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중추 역할로 지금 이 IT 부서들이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신세계, 롯데, 뭐 백화점, 뭐 마트 이런 주식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뒤에서 백업하던 회사들이 이제는 얼굴을 들고 소비자와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세계 INC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가로 제시를 하는 게 28만 5천 원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23만 3,500 원대. 어제 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만 3,500 원대에서 현재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격 부담과 어떤 미래의 그 가치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일단은 이게 상당히 재무제표상 PER, PBR은 낮거든요. 왜 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뭐 리테일 테크가 뭐 중심이 되는 것은 뭐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전략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수 전략.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근데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부터 볼게요. 신세계 백화점이 신세계요. 신세계 백화점하고 면세점이죠. PER이 11배 정도거든요. 11배랑 PBR 0.7. 물론 유통업종이 우리가 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롯데쇼핑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72배가 나와요, 얘는. 롯데쇼핑은. 그래서 제가 계속 신세계 쪽으로 실는 이유가 그거기도 해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오히려 PER이 6배로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 11배 정도 받았는데 6배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마트와 쓰다컴의 성장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신세계 INC는 지금 11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랑 쓰다컴의 성장이 가장 신세계 부서에서 가장 강력하잖아요. 근데 쓰다컴의 성장의 뒤를 받쳐주는 게 신세계 INC잖아요. 결국 롯데온과 그리고 이 쓰다컴의 차이를 부른 거는
신세계 INC의 운영 능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쓱닷컴이 잘 돌아가고 뭐 그 어떤 모든 과정들이 잘 배송까지 잘 이루어지고 내가 클릭해서 배송을 받을 때까지 별 문제가 없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건 신세계 INC의 IT 기술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활하게 사이트가 돌아가는. 그래서 신세계 INC가 지금 이마트보다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다. PER은. 그런데 여기서 네. 더 오를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고점을 뚫으면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몇 년짜리냐면 2005년과 2018년에 엄청나게 큰 쌍고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 3개월 동안 두들기다가 뚫어버렸거든요. 지금 이 뚫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정말 운 좋게 좀 쉬어준다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안 쉬어주고 여기서 그냥 한 방 더 뽑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늦은 거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롯데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근데 롯데정보통신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가 나쁘진 않냐면 지금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만 5천 원대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4만 5천 원대가 세 번을 막혔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으면 이제 5만 원대를 가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어나더 레벨로 또 가버린 거? 제가 게임주 특집하면서 일주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거 그때 공부했더니 어떻게 됐나 이거.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어떻게 잡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죠? 어떤 위메이드잖아요. 위메이드 이거 어떻게 잡아요 지금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얼마가 갔어요 이거. 100%가 가버렸네. 위메이드는 워낙 큰 호재였기 때문에.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뭐였죠 그때? 그때 이거 뭐 그랬잖아요. 2012년부터 13년, 14년 그때 했었죠. 15, 뭐 19, 21. 이 거의 9년짜리 박스권이 7만 원대에 있는데 여기가 돌파되면은 너무 오랜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돼서 폭발해버린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미르 때문에 미르4로 폭발해버렸더라고요. 그때 많이 설명드렸죠. 미르 시리즈로 중국에서 기네스북까지 올랐는데 막혔다고. 근데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롯데정보통신보다는 신세계 INC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저걸 설명드린 거는 박스권이 돌파되면 힘이 저렇게 강하긴 한데 그 돌파를 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죠. 맞아요. 위메이드도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뭘 말씀드렸죠. 그 8, 9년 동안 소송에 시달리다가 이제 미르에 손을 들어주는 소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재료로 저걸 뚫는다면 7만 원 만약 뚫는다면 9년짜리 박스권이라 너무 크다. 그게 드린 거고. 근데 롯데정보통신은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4만 5천 원을 뚫으면 5만 원 이상으로 가는데 문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보다는 약해요. 뭐 무인 편의점하고 뭐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하는 거 똑같긴 한데 그렇다면 소장님 그렇다면은 네.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서 현재 좀 강력하게 나온 거 있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강력하게요. 네.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랑 이 메타버스가 워낙 강력한 두 테마라 신세계 INC에 얽혀 있는데 그 이게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간 것 중에 재무제표 엉망진창인들 많거든요. 그냥 메타버스 이름만 붙여서 가는 것 많고 전기차도 이름만 붙여서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신세계 INC는 아까 보세요. 재무제표가 이 캡티브 마켓이 확실하잖아요.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 IT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아주 깔끔해요. 이 상태에서 테마가 붙으면 정말 단순 테마로 뭐 그런 거리가 아닌 거죠. 이거는 정말 실적이 탄탄하고 먹거리가 확실한데 여기서 이슈까지 붙으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만 쉬면은 굉장히 좋다. 지금 이제 돌파가 시작됐잖아요. 다시 한번 감상하고 끝나죠. 감상. 자, 보세요. 자, 이걸 뚫으면 얼마나 나오는가 봐봐요. 이메이드 같이. 2012년부터 시작된 8, 9년간의 고점을 한 6개의 고점을 뚫고 나면 어디까지 가버리나 이게. 끝도 없이 가버리거든요. 신세계 INC도 보세요. 신세계 INC는 그것보다 기간은 짧지만 이것도 한 6, 7년짜리 고점이거든요. 그 20만 원대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쉬면 이건 오히려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네, 특히나 뭐 네. 신세계 INC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조금만 쉬기를 좀 비세요. 여기서 그냥 날아가버리면 위메이처럼 그냥 못 잡아요. 뭐 다른 걸 알아봐야 되는데 좀만 음봉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거. 조금만. 알겠습니다. 그럼 좀 조정이 나오기를 네.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두 기업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